지금 이 상황에서 안드레 MEC 코트에 들어섰습니다. 지금 이것은 이 쿼터를 위한 몸풀기 위한 초석이라고 볼 네. 수가 있는 거니까 예. 네, 그런 면에서 MEC 선수는 오늘 뭐 출전에 네, 계속해서 대리라고 이제 보여지네요. 네.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전주실내 체육관을 가득 메운 홈팬들이 안드레 MEC 이름을 연호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MEC의 마지막 득점으로 양팀의 1쿼터가 마무리되었습니다. 25-19 동부가 앞섭니다. 기선제압은 KCC가 했지만 결국 원주 동부가 수비에 어떤 그 바꿈 변화를 주므로 해가지고 다시 주도권을 잡아온 1쿼터였다.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. 그렇죠.